네, 일요일 아침입니다. 날씨가 되게 구름이네요. 그래서 어제 집에 돌아가서 계속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 집에 있으니까 자꾸 이 생각, 저 생각, 자꾸 다른 생각이 나네요.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한 4시 반에 일어났네요. 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요. 그래서 차라리 아까 해 뜨기 전에 여기로 올 걸 그랬나 봐요. 지금 7시 반인데도 어우 해가 많이 올라와 있네. 지금 여기는 닫혀 있고 아 저기 어제 그 친구들이랑 했던 그 보트가 저기 계속 서 있네. 저기 서 있죠. 이제 이해가 됐어요. 그러니까 둘이 그 친구랑 다른 데 가서 낚시를 한 거예요. 낚시를 하고 이제 근데 배를 끌고 와야 되잖아요. 배를 끌고서 어디로 다른 데로 간 거죠. 민물 낚시를 갔던 어디 멀리 다른 해변 바다로 갔던. 그런데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배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서 가서 낚시 많이 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. 그리고 저 배는 여기에 정박하는 걸로 돼 있었고, 아니면은 한 가지 가능성은 이제 저 배가 계속 여기에 본래 정박해 있는 배인데 보통 보면은 겨울철에는 여기다 정박은 안 하나요. 다 들어 올려서 그 마른 땅 위에다가 놓고, 그리고 주로 그 플라스틱 하얀 거 랩으로 두꺼운 거 있죠, 그런 걸로 이렇게 뒤집어 쌓아놓더라고요. 근데 왜 내가 이거를 신경을 써야 돼? 참나. 아무튼 여기는 인천 보면은 이제 일요일날 아침 되면은 그 뭐야 오토바이 이렇게 몰고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. 일단 가죽 장갑을 딱 껴야죠. 그리고 이제 멋있게 하는 사람들 모여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네요. 저것도 뭐 재미죠. 다들 터프해 보이는 터프가이들이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여기서 한 2시간 정도? 오늘은 통행되는 날이기 때문에 차 뭐 한 9시 넘어서야 오겠죠.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만 여기서 일을 하다가 가려고요. 예, 해조류가 많이 자라서 물려왔는데 조금 냄새, 비릿한 냄새가 나긴 하는데 아주 심하지는 않네요. 예, 누가 저 새들을 먹으라고 난 거예요. 아니 왜 여기다가 바나나가 이렇게 있지? 아니면 이것도 바닷물에 저번에 망고 쓸려오듯이 바닷물에 쓸려온 건가요? 지금 이게 지금 이 시간이면은 아 물이 빠지는 시간이구나. 점점 빠지고 있네요. 어우 되게 미끄럽네요. 여기가 이 정도로 미끄럽지 않았는데. 예, 물은 되게 깨끗하죠? 예? 뭐. 아니, 뭘 이렇게 놀래기를. 아, 터프하는 아저씨들. 마 이렇게 또 놀래서 도망가지네. 얘네들은 안 도망가네. 무서워하질 않네. 둘이 쌍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 걸어갈 거야?
쫓아가니까 불안한가 보네. 가끔 가다 보면은, 아, 이런 건 아닌데, 이 근처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, 들어보면은 되게 가벼워요, 돌이. 불 붙이면 불이 붙어요. 이거는 화산석이고, 구멍 뚫어 있는 거 보니까. 화산석인데, 이런 게 신기하더라고요. 이게 석탄이죠, 석탄. 불이 붙어요. 아, 이거는, 아, 이거는 그냥 아스팔트 떨어진 거고. 이게 뭐냐면, 이거, 이런 돌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, 들으면은 가벼워요. 그래서 저번에 한번 불을 붙여봤어요. 그때 진짜 붙더라고요. 예, 이상입니다. 아, 왜 이렇게 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. 병이. 그런 거. 이게 모래사장이면 이게 날카로운 부분이 다 갈려요. 그래서 꼭 잼스, 그 뭐라고 하나, 보석처럼 보여요. 이제 아직 날카로운데. 날카롭죠?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돌에 갈리면은, 파도에 갈리고 돌에 갈리면 맨날 맨들어져서, 나 이게 무슨 보석인 줄 알고 옛날에 채집여행 갈 때 다 주웠잖아요. 어, 여기 블루크랩도 있구나. 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건데. 어, 어제 저기에서 크랩 잡는 사람들 봤는데 크랩이 있긴 있나 보네요. 네, 이상입니다. 네, 근데 아, 저 아저씨 되게 터프하죠? 터프해 보여요. 터프해 보이고. 되게 어느 브랜드예요? 자, 타이어가 가끔 가다 보면 자동차 타이어랑 똑같은 타이어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두께가 그냥 가버리네.